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영화는 지독한 패배주의를 깨뜨리는 치열한 영웅물 명량이라는 영화. 이거 한번 수다 떨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부제를 이렇게 달았어요. 지독한 패배주의를 깨뜨리는 치열한 영웅물. 오늘 이러한 부제로 아주 길게 좀 녹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원고를 컴퓨터로 뽑았는데 아홉 쪽에 해당하는 그런 미량 녹음 이후에 이렇게 많은 숫자의 원고를 들고 하기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짧게 이 영화를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 혹은 그리고 이 영화를 즐길 수 없는 그런 취향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 영화의 전반부 한 시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 영화의 후반부 한 시간 해상전투 씬이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그 앞서 말씀드린 정말 좀 문장으로는 좋은 문장은 아닌데 지독한 패배주의 어쩌고저쩌고 하는 주제로 한번 오늘 방송을 꾸려보려고 합니다. 자, 녹음 들어가기 전에요. 저희 지금 8월달 영화 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8월달에 보신 뭐 군도, 명량, 뭐 해적, 해무, 네, 여러분들의 그러한 평들이 더 정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문가들 평들을 요즘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평가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8월달 영화 페이지에 감상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가 지금 트위터가 개설되어 있죠. 강신의 수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트위터도 검색이 될 겁니다. 저희 블로그도 각종 포탈에서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되죠. 자, 명량 이 영화 7월 30날 개봉했고요. 15세 관람가 128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반부 1시간과 후반부 1시간 그렇게 크게 나눠서 또 볼 수도 있는 그런 영화고요. 또 한 가지 좀 언급해야 될 게 이게 지금 8월 3일날 기준으로 하자면 스크린 숫자가 1586개, 야 1586개, 약 1600개 정도 되는. 그 이후에 어떻게 스크린이 더 늘었을지 줄었을지는 모르겠네요. 또 해적이 또 개봉하니까 이 전국 그 총 스크린 숫자가 모든 스크린 숫자가 2555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1586개를 8월 3일 기준으로 갖고 있으니까 대단한, 정말 이거야말로 진짜 횡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스크린 독점, 그 다음에 교차 상영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스크린 하나에 두 개 이상의 영화가 시간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상영되는 거죠. 이것이 큰 규모의 영화한테는 더 유리하지만 작은 규모, 뭐 독립영화라든가 예술영화라든가 그런 영화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행태거든요. 교차 상영이라는 게. 명량이 지금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제가 군도편에서도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천 개 넘어가는 스크린을 천 개 이상 먹는 영화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숫자 싸움이 아니라 이게 뭐랄까요, 다양성 측면에서 그리고 배급, 투자, 제작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다양성이 굉장히 좀 훼손되는 게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블로그에 제가 써놨습니다. 검색해서 찾아와서 한번 읽어주시고요. 요거 짧게만 더 말씀드리자면 명량 얘기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지금 수직 계열화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투자, 제작, 배급, 상영 이런 것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가속화되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스크린 독점, 교차 상영 이런 것들이 훗날에 관객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런 피해를 줄 것이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좀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좀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희 강신연수다 청취하시는 분들은 요거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 영화가 전문가 평점이 6.0입니다. 매우 안 좋습니다. 근데 누리꾼 평점은 8.3, 2.3점이라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고, 지금 흥행도 엄청난 속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평일에 7,80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100만 넘어가는 숫자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1,000만은 쉽게 넘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글쎄요, 흥행 신기록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도 이 영화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 저는 매우 감명 있게 보고 매우 재미있게 봤기 때문에 흥행을 꽤 할 것으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감상할 때 영웅물로 봤습니다. 이순신이라는 그 역사상 영웅을 주인공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영웅물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하는 영웅물이라는 것은 영화 장르를 굳이 나누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아이언맨이나 슈퍼맨이나 그럼 또 뭐가 있습니까? 스파이더맨? 이런 것들, 히어로물의 개념으로 저는 영웅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히어로물의 장르적인 특성, 이런 걸로 이 영화를 보신다면 이 영화를 부담없이 정말 그 재미를 오롯이 느끼실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이 방송 시작할 때 그래서 부제를 제가 좀 이상한 문장이긴 하지만 지독한 패배주의를 깨뜨리는 치열한 영웅물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저는 이 영화를 그렇게 보지만 이 영화를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 그리고 과연 어떠한 분들이 이 영화를 좀 안 좋게 보실 수 있겠는가? 먼저 말이죠.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게 전반부하고 후반부하고 너무 차이가 크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전반부는 약간 좀 담담하면서도 폭풍 전야 같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그런 감정의 기복이 크게 보이지 않는 그런 전반부 한 시간이거든요. 또 후반부는 해상 전투가 굉장히 펼쳐지기 때문에 전반부하고 후반부하고 차이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영화는 감독이 처음에 만들 때부터 좀 후반부 액션씬, 정말 해상 전투를 한 시간씩이나 이렇게 담는 영화가 있었는가 싶거든요. 그럴 정도로 감독이 후반부에 더 힘을 쏟은 게 아니냐, 그런 인터뷰도 좀 한 게 있거든요, 감독 본인이.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전반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 이유는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그 패배주의라는 하나의 큰 맥락에서 보면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모두 별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그러한 관점으로 영화를 감상하시면 전반부든 후반부든 재밌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영화는 정통 사극이 아닙니다. 굉장히 영웅적인 묘사를 많이 일부러 연출을 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통 사극을 생각하시고 가시면 재미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역사 지식대로 전개되기 때문에, 물론 그 중간중간마다 영화적인 상상력, 그리고 이 감독이 조금 더 자신이 의도한 것을 잘 펼치기 위해서, 묘사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상상력을 더 투입해서 조금씩 상상된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만, 크게 보자면 다 알잖아요. 우리 명량에서 이긴 거. 모르는 분들 있습니까? 330척하고 12척하고 싸웠는데 이겼잖아요. 뭐 그러한 것들.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운 이야기라든가 뭐 새로운 상상, 큰 틀에서 보자면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가신다면 실망하실 거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저도 이거는 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감정 과잉이 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심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심파나 감정과잉이나 같은 말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 또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심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감정과잉이 좀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과잉감정을 조금 요구하는 그런 연출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죠. 작년에 개봉했던 변호인이라는 송강호 씨 주연의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주인공 내세운 그 영화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고 또 즐겁게 보셨지만,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이게 감정적으로 치우친 영화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하실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비판이 이 영화에서도 유효하게 지적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뭐 새로운 이야기가 없다, 뭐 그런 것들, 새로운 상상력이 없다 이런 것들도 변호인에서 그때 지적을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변호인을 조금 재미없게 보신 분들은 명량도 조금 실망하실 수 있다. 하지만 저희 방송을 듣고 제가 좀 더 말씀드릴 그러한 관점으로 보시면 그나마 좀 나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트위터 팔로잉 하신 분 중에 도리도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도 이 영화를 그렇게 크게 재밌게 보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분께서 지적하신 게 저는 논리적으로 굉장히 좀 합당하다, 수긍할 만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좀 말씀드리면 후반부 심파가 과해지고 늘어진다. 이분은 아예 심파라고 보신 거죠. 후반부에 심파가 좀 과해지고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백성에게 조금 중점 드는 그런 부분부터 아주 크게 좀 나타납니다. 물론 영화 전체적으로도 좀 감정이 과잉되어 있지만 특히 그 부분에서 백성들에게 카메라를 맞추는 그 부분에서 조금 그렇지 않는가. 예를 들면 뭐 이장현 씨, 진구 씨 이런 분량에서. 그리고 또 어떤 것을 말씀하셨냐면, 도리도리님께서 액션을 조금 줄이고 이순신 이외에 다른 인물들의 캐릭터를 제대로 만들어서 좀 더 드라마가 더 풍성해질 수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거를 영웅물, 히어로물로 봤기 때문에 영웅에 초점을 맞추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밖에 여러 캐릭터들은 이제 보조하는 그러한 수준으로만 나오는 것이 저는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만약 저처럼 이것을 어떤 영웅물이라든가 영웅물의 장르적인 쾌감을 집중해서 보지 않는다면, 이 도리도리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다른 캐릭터들을 이용해서 좀 더 풍성한 드라마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아쉬운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충분히 수긍할 지점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 영화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들은 박정희식 리더십, 그것이 조금 두드러지지 않느냐, 그래서 불편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혹시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 조금 단어를 다르게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약간 좀 강압적인 혹은 권위주의적인 그러한 리더십을 이순신이 보여주지 않느냐, 그리고 군부 독재 시대 때 영웅화시킨 그 이순신을 그대로 그냥 영화에서 보여준다 라는 말씀, 그런 지적들을 하십니다. 자, 이런 분들은 뭐랄까요, 제가 감히 좀 말씀드리자면 좀 고뇌하는 그런 뭐 인간적인 주인공을 기대하신 분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이러한 모습을 그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장르적인 속성상 당연한 것이고, 또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조금 그러한 강렬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이 전쟁 때 정유재란이잖아요. 임진왜란이 있고 정유재란이 있죠. 1992년에 이제 임진왜란이 시작됐지만 그 사이에
휴전 상태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다시 일본 외군이 침략한 게 정유재란인데, 하여튼 뭐 그 당시에 보면은 우리 조선의 수군의 주력선이 배가 이제 판옥선이라고 해가지고, 판옥선이 일본군 배보다 훨씬 튼튼하고 더 높고 더 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해전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함포 사정거리가, 그 대포를 일본에서는 이렇게 그런 기술이 별로 없었나 봐요. 우리나라는 사정거리도 훨씬 길고, 그렇기 때문에 더 유리했다. 그래서 함포 공격으로 많이 승리를 했다고 하네요. 이순신 장군이. 뭐, 하객진도 이제 그런 원리인 거죠. 근데 일본에는 조총이 있잖아요. 조총이 있긴 한데, 그것이 이제 장전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확실히 대포보다는 이 사정거리가 더 짧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총 자체가, 지금도 총 쏘면은 이게 조준 맞추기가 힘든데, 그 당시에는 이게 얼마나 조잡했겠어요, 그 총이. 그렇기 때문에 명중률도 이렇게 높지 않았었다. 그러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330척 대 12척, 혹은 뭐 13척,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330척을 전부 다 괴멸시킨 건 아닙니다. 그 330척 중에서 이제 일부를 아주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나머지 애들이 겁먹고 튄 건데,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영화에서도 보면은 이 330척을 다 부순 게 아닌 것 같은데, 몇 척밖에 부순 것 같지 않은데 갑자기 뭐 승리했다고 막 그러니까 좀 그 점이 좀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은 수의 적선을 부서뜨린 건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영화가 그 역사적인 고증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은 뭐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역사 공부를 이렇게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역사를 이제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죠. 영화도 설명할 수 없네요. 하여튼 뭐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자, 하여튼 뭐 여기까지 이 영화에 대한 비판점, 그리고 이 영화를 보실 때에 조금 실망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것들을 좀 짧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고에 써놓은 게 있기 때문에 개 홈페이지에 리뷰 글을 써놓은 거를 지금 프린트해서 읽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투가 좀 이상해도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감독이 김한민 감독님이시고, 제작도 하신 것 같습니다. 주연은 최민식 씨입니다. 아주 제대로 좋은 영화를 맡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조연으로 유승용, 조진웅, 김명곤 모두 이제 외장으로 나오죠. 일본군의 장수. 그다음에 진구 씨, 이정현 씨도 나옵니다. 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명량 대첩을 소재로 삼은 영화이죠. 그리고 감독은 원래 3부작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명량, 한산, 노량 이런 식으로, 원래는 한산이 가장 처음에 왔어야 됐는데 순서를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게 좀 크게 흥행을 하면, 그리고 배우들이 좀 스케줄만 잘 만든다면 속편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화는 영웅물, 히어로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영웅물의 장르적인 특성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마음가짐을 갖고 의자에 앉아서 본다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다. 이 영화가 이순신 장군, 그리고 역사적으로 정말 드라마틱한 승리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렇게 무겁게만 생각하시고 극장에 찾아가시면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정말로 아이언맨 보듯이, 슈퍼맨 보듯이, 히어로물 보듯이 감상하시면 그래도 조금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영화가 단순하게 영웅물이 아니라 그 시대와 오늘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패배주의 혹은 패배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것이 아니겠는가. 영화는 전반부 1시간과 후반부 바다전투, 해상전투 1시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에는 이순신 본인과 주위 사람들 내면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패배주의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모습을 매우 세밀하게 내면 연기 뭐 이런 걸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반부에는 이를 극복하려는 실천적인 방안으로서 과연 지도자, 영웅이죠. 이순신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래서 이 패배주의를 결국 어떻게 극복해내는가를 매우 박진감 있게 그려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보이는 일본군보다 보이지 않는 이 패배주의가 이 영화, 이 히어로물에서 가장 큰 적이며, 영화 속 이순신은 러닝타임 내내 이 보이지 않는 적, 즉, 패배주의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저희 SV 코너, 킥에스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적이 강해야 되거든요. 영웅물에서는. 근데 이 영화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 패배주의라는 적이 매우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에도 저는 유효한 그런 시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어떤 흐름 속에서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순신이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뿌연 연기가 거치면서 아래에서 위를 향해 이순신의 모습을 화면에 담습니다. 정말 전형적인 영웅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었는데요. 그 인물의 어떤 속성은 약간 다르겠지만, 터미네이터에서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미래에서 갓 과거로 넘어온 모습, 혹은 여러 헐리우드 히어로물에서 히어로가 쫄쫄이 의상을 입고 비장하게 일어서는 그런 인물들이 연상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으로 이순신을 영웅, 히어로로 그리고 있다 감독이 그것을 알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고요. 줄거리를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말씀 안 드렸군요. 자,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명나라 주도의 휴전 협상이 지지부진해지자 일본은 다시 정유재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조선을 다시 침공합니다. 전쟁 초기 실패한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전략을 수정하는데요. 병량 확보를 위해서 호남 지방을 공략하고 선조 임금이 다시 도망치지 못하도록 더욱 빠른 속도로 한양을 향하고 보급로가 끊기지 않도록 남해 바다를 제압하는 데 역점을 둡니다. 결국에는 함정을 파서 원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의 뭐 라이벌이라기도 하고 정적이라고도 하는데 그 원균이 이끄는 대규모 선단을 일본군이 괴멸시켜버리죠. 그래서 조선 수군에는 12척의 판옥선만이 남게 됩니다. 심지어 누명을 쓰고 모진 고물을 받는 옷골을 치른 이순신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에 임명되고 전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일본군은 이 남해를 완전히 제압하고 남해를 통과해서 서해 바닷길을 따라 육군을 지원하고 또 한양에 먼저 도달하기 위해서 뭐 인천 상륙작전 비슷한 거죠. 그걸 위해선 330척의 배와 해적왕이라고 거기서 호칭이 되는데 그런 이제 구루지마, 유승용 씨가 연기했는데 이 구루지마를 특별히 파견하게 됩니다. 이게 줄거리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듣고 영화 보러 가셔도 되고요. 왜냐면 이 이후부터는 제가 스포일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뭐 솔직히 제 방송 다 듣고 가셔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또 스포일러를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여기까지만 듣고 영화 보러 가셔도 됩니다. 이 이후부터는 스포일러를 좀 하겠습니다. 벌써 녹음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아직 2페이지밖에 안 됐는데 큰일 났네요. 빠른 속도로 읽어야 되겠네요. 자, 전반부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화가 저는 전반부도 재밌게 봤지만 전반부 분위기하고 후반부 분위기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눠서 편의주의적인 발상이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전반부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내면에 깊게 뿌리박혀 있는 그 패배주의에 대해서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이런
대사가 나와요. 이순신이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문제는 독버섯처럼 퍼진 두려움이 문제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두려움, 패배주의가 엄청나게 퍼져 있는 거죠. 지금 수군 전체에 제가 줄거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균이 이끄는 정말 대규모 선단이 일본군한테 완전히 개박살 났거든요. 그 패배를 목도한 게 된 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코와 귀를 일본군이 잘라가요. 전공을 헤아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일본군의 잔악함 때문에 더더욱 조선 수군은 두려움을 얻게 되고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죠. 이것을 극복하지 않는 한 도저히 한 발도 내디딜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선조는 수군을 해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군의 복속대에서 전투를 하라고 어명을 내리죠. 육지 와서 싸우라 이겁니다. 수군 해체하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 많은 것들이 생각났을 겁니다. 좀 비슷하죠? 그때와 오늘날도 비슷하다. 그리고 또한 깊은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부하 장수들마저 이순신에게 전략을 내놓으라고 닥달하면서 아주 초조해하고 도망치자고 막 소리 높이고 막 그렇습니다. 일반 병사들이면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급이 되는 그런 장수들마저 이렇게 지금 패배주의에 물들어 있는 거죠. 이순신 본인 또한 한 번의 패배와 절망을 경험한 후였습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지만 임금이라는 작자는 오히려 그를 옥에 가두고 모진 고문을 가하죠. 이게 영화 초반부에 아주 짧게 편집돼서 나가는데 저는 이것을 길게 보여주지 않아서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어머니마저 이 명량대첩 바로 몇 달 전에 돌아갔어야 됩니다. 그 위패를 이렇게 모시고 있는 부분 장면들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주요 전술 무기였던 거북선은 한 척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물론 영화 초반에 다시 만들긴 하지만 그렇게 되고 그런 상태고 그리고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사랑하는 아들마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또 어떤 좀 걱정어린 의심어린 그런 말을 계속하고 자신의 충직한 부하마저 앞장서서 출전 불가를 외칩니다. 모든 상황이 이순신 본인 그 내면에 남아있는 패배의 흔적을 계속 들쑤시고 있었다. 저는 이러한 이순신의 상황이 처음으로 인상 깊게 그리고 솔직히 제1인 양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순신은 전장에서 싸움터에서 바로 절체절명에서 맞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저는 우리나라 어떤 지금 상황 그리고 뭐 정치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일상적인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똑같은 패배주의를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그 한양을 버리고 도망친 선조 임금 수군을 해체하라고 그러고 육지에 와서 그냥 싸우라고 하고 그 이순신을 시기질투해가지고 옥에 가두고 고문했던 그 선조 임금은 이 비겁한 왕은 바로 우리 국민일지도 모른다. 나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 혹은 정치 진영 혹은 꼭 정치라고 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내 요구를 수행하지 않는 그런 가까운 사람들을 쉽게 버리고 비난하고 욕하죠. 그리고 우리는 정치 영역, 뭐 일상 영역에서 수많은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더 나아질 것만 같았던, 더 좋아질 것 같은 이 세상은 아무나게 짝이 없고 세월호 특별법이 빨리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만들어지지도 않고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외치고 부탁하고 읍소를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더 큰 실패가 그것보다 더 큰 실패가 우리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 우리 손으로 어떤 정치적 사망을 내렸던 사람들 정치적으로 죽였던 사람들 우리 손으로 사회 악을 우리의 지도자로 뽑은 것들을 깨닫고 깨달을 때마다 더욱 큰 패배주의가 우리 마음을 집어삼킨다 라고 제가 써놨네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렇게 포기하게 만들고 도망쳐서 그냥 나 하나 잘 살아야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게 비겁하게 만들죠. 이게 선조의 모습 아닙니까? 이순신을 어느 특정 영웅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각성한 시민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라고 제가 써놨네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요. 뭐 선조 보고 선조가 우리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더니 어떤 큰 공동체뿐만 아니라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앞서 언급한 그런 지독한 패배주의를 깨뜨리기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저는 그렇게 감정이입을 했고요. 그래서 때로는 이순신에게 연민이, 때로는 동정이, 때로는 답답함을, 때로는 시기 질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저는 그 새로 만든 거북선이 스폴러인데 부하 장수의 배신으로 이제 불에 탈 때, 그리고 이 엄청난 패배주의를 깨뜨리기 위해서 정말 고독한 모습으로 출전을 할 때 왠지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정말 뜬금없이 남들은 다 재미없다고 하는 그 전방부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는 죽을 힘을 다해서 마지막 전술적 가치가 있는 그런 큰 무기를 만들었는데 이게 동료의 배신으로 그냥 불타 없어지고, 패배주의 때문에 자신을 의심하는 수많은 존재들과 함께 이길 수 없는,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터로 무거운 발을 내딛고, 그런 감정이입이 되면서 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뭐 제가 그냥 오버한 건가요? 영화의 전반부는 이렇게 영화 속 한가득 퍼져있는 독버섯 같은 패배주의를 향해서 조용한 전투를 벌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헐리우드 영화에 요새 유행하는 뭐 영웅의 인간적인 고뇌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묵직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은 그런 영웅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킥에스 편에서 명량은 그런 유행을 내세우는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투를 보여주고 있다. 이순신이 인간적인 고뇌하고 그러한 모습보다는 패배주의, 자기 속에 있는 패배주의, 그리고 타인들 그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패배주의와 싸우는 정말 조용하면서 치열한 그 싸움이 전반부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제가 싫어하는 헐리우드의 그런 생각이 많고 고뇌가 많은 그런 영웅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이미 싸우고 있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단순히 이순신은 다른 인물들과 관객을 계몽하는 수준이 아니죠. 만약 그렇게 됐다면 이건 그냥 영웅물이 아니라 열혈물이겠죠. 스스로의 패배주의를 이기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을 묘사해 주어서 더욱 관객이 감정이입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영웅이 아니겠는가. 탈영을 하다 잡힌 병사 조봉래 배우라고, 하이힐에서도 저 인상적으로 봤던 걸 배우인데, 조봉래 배우가 잡히죠. 그 탈영병의 목을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이순신이. 그리고 병영의 숙소를, 병사들의 숙소 뭐 그런 거죠, 아주 단호하게 불태워버리죠. 그리고 꿈결에 본 전우들의 유령에게 술 한잔 건네는 장면들은 영화 속에 다른 인물들과 관객뿐만 아니라 이순신 스스로의 패배주의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순신이 그렇게 엄격하게 자신과 다른 인물들을 몰아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이 대사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쫓아야 하고 그 충은 백성을 향해야 된다. 이런 말을 이제 아들한테 하죠. 그 백성들이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이기고 싸우러 나가야 되는 거죠. 영화의 전반부에서 패배주의를 설명할 때 독특했던 점은 조선 수군의 이순신 뿐만 아니라 적장 구루지마, 그러니까 유승룡 씨도 그 패배주의를 이기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다는 점이죠. 유승룡 씨는 이순신처럼 자국 내에서 비주류입니다. 해적왕이라는 비아냥을 받고요.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그냥 풍신수길이라고 할게요. 이게 너무 이름이 기네요. 풍신수길에 의해서 자신의 친형을 잃게 됩니다. 죽죠. 다른 장수들은 이 유승룡을 도와주지도 않을 뿐더러 이순신에 의해서 한번 졌던 그런 패배주의 때문에 다른 왜군의 장수들은 적극적으로 전투에 동참하지도 않습니다. 이 적장 구루지마, 이 유승룡은 이러한 여러 형태의 패배주의와 패배의 경험들을 개인의 욕망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아예 조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풍신수길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죽은 자신의 형의 치욕을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되갚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면은 유승용 씨가 나올 때마다 거의 형의 위패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것을 항상 모시고 다니죠. 이순신의 충과 구루지마의 욕망 중에서 무엇이 더 무거운지, 무엇이 더 의로운지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순신은 그야말로 필사 즉생,
한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죽고자 한다면 산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졌지만, 이 유승용 씨가 연기한 적장 구르지만은 자신의 목숨까지 베팅할 각오는 없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차이가 바로 승패를 가른 주요한 원인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영화의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이순신은 더욱 고독해집니다. 이때부터 영화는 보이는 전투를 하게 되며, 보이지 않는 패배주의를 극복하려는 이순신의 실천적인 방안들이 묘사가 됩니다. 이것이 그 영웅물 특유의, 히어로 영화의 특유의 연출과 어우러지면서 강한 쾌감을 관객에게 선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때부터 이 바다 전투 씬부터 감독이 대놓고 영웅적인 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의 해전 장면은 정말 한국 영화 중에서는 독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세계 영화 중에서도, 뭐 제가 세계 영화를 다 본 건 아니지만 세계 영화 중에서도 정말 몇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해전 전투를 별로 안 좋게 보는 분들 계세요. 연출이 너무 흔하다, 뭐 카메라 워킹이 별로 안 좋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302탄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그런 해전을, 유럽 사이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해전을 다룬 영화인데, 302탄 그것보다는 진짜 10배는 더 재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선한 액션이 없다,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처럼 긴 분량, 1시간 정도 되는 그런 바다 전투 분량에서 인물들이 무슨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 어떤 전투적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지 대부분 비교적 명확하게 화면에 담겨서 참 좋았다. 즉 속이지 않고 충실히 실제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했다 라고 생각을 듭니다. 제가 계속해서 액션 영화를 소개해 드릴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그 화면에 어떤 동작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속이지 말고 화면에 그대로 담아야 하는 그런 지금 액션 트렌드거든요. 한국 많은 액션 영화들이 그것을 지금 알지 못하죠. 카메라만 막 흔들어대고 쓸데없이. 근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았다, 비교적. 자, 계속 읽어드리죠. 좀 한참 남았는데. 이순신은 몸소 앞장씁니다. 멀찍이 뒤에서 그냥 말 몇 마디로 이리저리 지휘하는 게 아니라 직접 앞장서서 적성과 패배주의를 부수죠. 이때 감독은 한포 전투보다 백병전, 그러니까 직접 칼과 칼이 부딪히는 말이죠, 육지에서 싸우는 것처럼 백병전을 더 많이 삽입함으로써 패배주의를 극복하는 이순신의 실천 방안들이 얼마나 치열한지 더 돋보이게 만듭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는 약간 좀 맞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그런 감독의 계산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고문까지 받았고 선조의 어명을 읽으면서 피까지 토했던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이순신이 이렇게까지 싸울 수 있다는 게 어찌 보면 좀 넌센스지만, 뭐 감독의 의도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영웅은 원래 영웅이기 때문에 영웅이 아니라 영웅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영웅인 것이죠. 제가 저희 플라이트 편에서 말씀드렸죠. 계속 이렇게 과거 방송 편들을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플라이트 편도 많이 들어주시고. 자, 마찬가지로 권위와 권력은 그것을 얻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열매이지 않겠는가. 우리는 영화 변호인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그런 헌법 조항을 감명 있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묻고 싶더라고요. 그 권력을 받을 만한 행동을 우리는 하고 있는가? 그런 자유를 누릴 만한 행동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가? 명량에서 이순신은 특정 인물이나 자기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싸우고 있죠. 저와 청취자분들을 포함한 우리는 큰 영역에서만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작은 공동체 안에서 과연 그 권력과 자유와 권위를 얻을 만큼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저 스스로에게 이 물음을 좀 던지고 싶더라고요. 좀 나태한 것이 아닌가. 세월호 이후에도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았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좀 나태한 것이 아닌가. 저 스스로에게 좀 이렇게 묻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무런 전술 전략 없이 이러한 뜨거운 마음만 갖고
이순신이 싸웠다면 이 영화는 전형적인 삼류 열혈물이 되었겠죠, 그냥. 이순신은 철저히 사전 탐방을 하고 지역 어민에게 정보를 얻어서 전장의 지형 지물과 뭐 형세들을 이용했죠. 즉, 실력이 없는 정의로움은 그저 객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는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에서 백성들이 많이 이순신을 도와주는데, 그런 해상 의병이 있었다고 하네요. 육지에 있는 의병뿐만이 아니라, 이런 바다 전투에 있어서도 의병이 있었다고 하네요. 영화에서 보면 이제 승병도 나오긴 하죠. 승려들이 병사로서 활약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런 해상 의병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여하튼 그 실력이 없는 정의로움은 그저 객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는가.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장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던지고 앞장서서 싸워야 하는 것도 배우지만,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헤아려서 그 처지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찾는, 방법을 찾는 냉정한 판단도 필요하다. 이런 것을 알수 있죠. 이순신은 영화 초반에 아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순신이 승선한 대장선 이외에 다른 11척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상을 이미 하게 되죠. 이렇게 자신이 처한, 그리고 앞으로 처하게 될 그런 상황에 딱 들어맞는 지략을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이다. 물론 영화를 보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위기들과 혹은 뭐 행운들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 또한 그런 실력과 준비 없이는 맞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정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거라는 거죠. 영화는 긴 시간 동안 이 바다 전투, 해전을 보여주는데 상황이 꽤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한시도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영화에서 이순신은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고도 단호한 지시를 내립니다. 이는 그가 원래 천재이거나 아니면 경험이 많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변하는 전황들을, 그 상황들을 모두 미리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본 것들이 아니었겠는가, 그토록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한번 미루어 짐작을 해봤습니다. 또한 감독은 이러한 바다 전투에서 일반 병사와 백성을 보여주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특히 아예 격군, 즉그배 갑판 아래에서 노를 젓는 병사를 이제 격군이라고 하는데, 그 격군에 조금은 비중 있는 인물을 배치함으로써 관객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고, 갑판 위에 있는 병사들의 치열함에 비견될 만큼 격군들, 그 노를 젓는 그 병사들의 모습도 치열하게 보여줌으로써 이 전투에 참전한 모든 일반 병사들을 향해서 관객들이 집중하게 만들죠. 또한 본격적인 백병전에 들어가면 장군 이순신보다 일반 병사들이 화면에 보이는 시간이 극히 늘어나게 됩니다. 다른 전쟁 영화와 달리 일반 병사들이 싸우는 모습을 그저 지켜만 보는 그런 장수를 그린 것이 아니라, 백병전이 길어지면서 이순신 본인도 칼을 들고 일반 병사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일반 병사들과 똑같은 높이에서 적병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것이 저는 감독의 이 영화에 담겨 있는 주요한 태도,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으로 약간 좀 오바스러운 그런 부분, 그런 묘사라고 생각되지만, 이정현 씨를 필두로 한 그런 일반 백성들의 활약이 결말쯤에 펼쳐지고, 아예 어민 몇몇, 그러니까 해상 의병이죠. 해상 의병 몇몇은 전장에 직접 뛰어드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직접 그렇게 어선을 끌고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고 하네요. 이들은 애초에 지독한 패배주의 때문에 그 지역을 도망치라고 했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서민들이죠. 하지만 자신들을 향한 그런 충심을 보여주면서 몸소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홀로 고독하게 싸우고 있는 이순신, 그리고 패배주의를 깨뜨리기 위해 행동하는 이순신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순신의 모습을 보며 이들도 함께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그 싸움터에 참전하게 되죠.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영화에서 백성들의 참전 모습을 그리는 연출과 묘사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렇게 백성들도 패배주의를 극복하며 절망을 의분과
용기로 바꿔 표출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 흐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까지 비판적으로 평을 할 필요는 없겠다. 오히려 선조 임금처럼 의지로 냅다 도망치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나. 뭐 명나라로 자기 도망치겠다 했던 그런 사람도 있는데. 자, 이때 좀 인상적인 장면은 한창 백병전이 일어나고 있을 때배 바깥에서 배 갑판을 향해서 카메라가 배 둘레를 따서 삥 돌면서 전투 중인 일반 병사들의 모습을 담은 장면입니다. 다소 좀 액션들의 합이 맞지 않거나 박진감이 없는 그런 느린 화면이었지만 이 장면에서 일반 병사와 백성을 향한 감독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고요. 또한 좋았던 지점은 해전 장면들이 한 시간씩이나 되는데 이 속도와 긴장감의 완급 조절이 좋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쉴틈 없이 쏟아붓는 그런 액션 씬이 좋을 때도 있겠지만 그런 액션 씬을 한 시간씩이나 볼수 있는 관계는 없을 것 같고요. 감독은 앞서 언급한 것 같이 여러 느린 화면이나 회상 씬 혹은 뭐 일본군 적장들의 표정 및 대화 장면, 일반 백성들이나 해류를 보여주는 장면, 혹은 여러 인물들의 입을 통해서 현재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통해서 그런 완급 조절을 해 나가죠. 이때 이러한 장면들이 크게 생뚱맞게 느껴지거나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음악을 잘 이용하거나 아니면 짧게 짧게 편집을 잘 해서 삽입해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해전 장면이 전체적으로 좀 친절하게 설명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해류가 바뀌는 곳이라든가 이 전황, 그리고 전세, 적을 물리치는 여러 전술, 그리고 임팩트 있는 공격법, 그런 것들이 완급 조절되는 장면들 속에서 관객에게 비교적 친절하게 설명되고 있다. 그래서 정신없이 이게 뭔 상황인지 모르겠는 게 아니라, 아, 이래서 지금 이러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거구나. 아, 앞으로 이렇게 행동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관객들도 알수 있다는 거죠. 친절한 거죠. 그 점이 좋았습니다. 자, 일본군의 본대는 한산 대첩에서 패배를 경험하여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와키자카, 조진웅 씨가 맡고 있는 그 배역이 그 일본군의 본대를 맡고 있는데, 그는 별다르게 싸워보지도 못하고 또다시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군의 330척 모두 파괴된 게 아니고요. 후군에 위치한 일본 해군 총사령관의 진영이나 이 조진웅 씨가 맡고 있는 그 본대의 상당수는 그대로 아마 생존해서 도망쳤을지 않았을까. 즉, 영화 속에서 이렇게 많이 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배들은 유승용 씨가 맡은 그런 배들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일본군이 경험한 그 패배주의, 그런 것들 때문에 진 것이고, 우리 이순신 장군은 그 패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노력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거죠. 이순신은 결국 정유재란 전체의 전세를 버릴 만한 그런 대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이를 천행이라고 표현하죠.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충심과 용기와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이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그 회오리 현상과 어민의 도움 중에서 무엇이 천행인가라고 묻자 이순신 장군은 되묻죠. 어느 것이 천행이겠는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아들에게. 어쩌면 이렇게 겸손하기에 두려워할 수 있고, 두려워하기에 더 단단한 용기와 철두철미한 준비를 할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겠죠? 저는 오늘날 이런 영웅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일반 영웅 영화는 선천적으로 특출나거나, 돈이 많거나, 뭐 돌연변이가 되거나, 아니면 뭐, 초능력이 있거나 뭐 국가급의 지원을 받는 그런 영웅을 보여주죠. 그러나 명량은 실제로 역사에서 존재한 그저 이씨 성을 지닌 한 사람이 고문을 겪는 등 좌절하고 실패한 그 다음에 다시 영웅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 점에서 조금 특별한 지점이 있지 않겠는가? 영웅이 되는 과정. 우리 모두가 이처럼 영웅이 될수 있고 또 되어야만 하겠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주위에서 홀로 고독하게 싸우고 있는 혹은 뭐 동료들로부터
받았어도 정의로움과 노력을 잃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응원해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영화는 그 최민식 씨와 김한민 감독의 대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최민식 씨가 오랜만에 대표작을 얻게 되겠는데요. 두드러지는 연기를 했다기보다는 간결하면서도 단단한 결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연기? 그런 연기였다고 생각하고요. 김한민 감독 같은 경우는 전작 초정변기의 활에서 얻은 그런 여러가지 의혹들 그런 굴레에서 그런 꼬리표에서 좀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자, 일본군 장수들을 일본 배우가 아닌 한국 배우들이 연기를 했죠. 유승룡씨, 조진웅씨, 김명곤씨 이렇게. 그래서 일본어 발음도 엉성하고 분량도 그리 크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본 배우 쓰지 왜 이렇게 유명한 배우들을 이렇게 낭비했냐 그런 말씀도 하고 계신데요. 역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역으로 한국 배우들이 연기했기 때문에 한국 관객들이 더 일본군에 집중할 수 있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것은 영물에서 적군이 갖고 있는 위상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도움을 받았다. 한국 사람이 연기를 해서 익숙한 감정 연기를 느껴야만 짧은 분량 속에서 관객들이 이순신의 대척점으로서 좀 더 수월하게 느낄 수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좀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저는 영웅물, 히어로물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큰 적은 패배주의라고 봤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국분들이 일본군 장수 배역을 맡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은 이순신의 아들이 나오죠. 그래서 전반부에 많은 대사를 하게 되고 후반부에도 이제 회상신으로 관객들의 이해를 돕는 그런 역할인데 어떻게 보면 참 쓸데없는 그런 배역이죠. 근데 저는 이 아들 역을 우리 관객의 분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 관객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질문들을 영화 속에서 이순신에게 던지죠.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궁금한 게 있잖아요. 어떻게 이겼어요? 이순신 장군님? 어떻게 이 패배주의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개박살을 당한 그 후에 열두척만 가지고, 사실은 대장선 혼자 가지고 싸운 거 아닙니까? 영화를 보시면 나오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 있었습니까? 이길 수 있었습니까? 라고 관객이 궁금해할 부분들을 친절하게 이 이순신의 아들 배역이 물어주죠. 또 음악도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영웅물에 잘 어울리는, 그리고 바다 전투에 잘 어울리는 그런 음악이었다. 정말로 뭐랄까요, 심장을 흥분시키는 그런 그런 음악, 그 화면과 잘 어울렸다고 생각하고요. 자, 긴 시간을 녹음했는데요. 총평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정통 사극이라든가 그런 걸로 보지 않고 영웅물, 히어로물로 감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화를 그런 식으로 보시면 조금 더 재밌게 집중해서 보실 수 있을 것이다. 이순신이라는 히어로가 과연 가장 큰 적인 이 패배주의를 어떻게 깨트리는가, 이것을 중점에서 보시면 조금 더 감정이입을 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반부 후반부가 분위기가 많이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가장 큰 적인 이 패배주의를 향해서 싸우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기 때문에, 물론 후반부에는 일본군하고 싸우지만 일본군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이 패배주의를 깨뜨려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군의 패배주의를 깨뜨려야지만 일본군하고 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영화 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부하 장수들은 멀찍이 서서 구경하잖아요. 왜냐면 그들은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하여튼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가 분위기가 많이 다르지만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큰 하나의 맥락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모두 꿰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는 이 영화, 저는 한번더 보고 싶고요. 천만 관객뿐만 아니라 한국 역대 혹은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역대 영화 중에서 1등을 차지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흐름과 이렇게 스크린 독점하고 교차 상영 이런 나쁜 짓을 계속 하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패배주의를 깨트리는 영화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저기 독립영화의 패배를 더 부추기는 영화가 되고 말았네요. 하여튼 저는 부재를 지독한 패배주의를 깨트리는 치열한 영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제로 오늘 아주 지루하게 길게 거의 한 시간 동안 녹음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 평점 6.0이고 누리꾼 평점이 8.3이잖아요. 우리 황재미 평론가는 9점을 주면서 이런 평을 쓰셨어요. 왕이 아닌 백성을 향한 충, 영웅이 아닌 백성을 향한 카메라, 이렇게 써놓으셨네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살짝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 영웅물로 봤기 때문에 이 영화를 이런 관점으로 이 영화를 보셔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분명 많은 분들이 이 명량이란 영화 재밌게 보셨고, 저 또한 매우 재밌고 또한 감명 깊게 감상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가 현재 취하고 있는 그런 스크린 독점 문제라든가 교차 상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지 않고 꼭 지적을 해야 되고, 이곳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기울여서 다른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그 영화들도 이런 횡포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조금 관객들이 항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좀 뿔난 모습, 뿔난 표정을 좀 많이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재밌는 영화에 열광해서 그냥 이런 문제들을 모른 채 하고 넘어간다면 그것은 저는 선조가 한 짓이랑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너무 쓸데없이 진지한 게 아닌가 싶네요. 이 영화는 분명히 그렇게 뭐 크게 진지한 영화라고 보긴 어려운데, 오락적인 재미도 분명히 있는 영화거든요. 아쉽네요. 제가 방송 녹음을 너무 무겁게 한 것 같네요. 죄송하고요. 자, 다음 주에는 뭐 해적을 녹음할까 아니면 다른 것을 녹음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제가 고향에 내려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저희 블로그에 지금 8월달 영화 페이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탈에서 강신의 수다 검색해서 찾아와 주시길 바라고, 또 여러가지 정보들 제가 올려놓기 때문에 많이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트위터 현재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트위터도 많이 팔로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면 방송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상반기에 그렇게 크게 한국 영화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영화가 군도가 될 줄 알았는데 군도가 아니라 뜬금없이 김한민 감독의 명량이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곧 이어서 개봉하는 해적과 해무, 이 두 영화도 과연 2014년 하반기에 우리에게 큰 만족도를 줄 수 있을 것인지 또한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주 긴 방송을 들어주시느라고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너무요, 방송이 무거운데 이거. 안녕히 계세요.